나 여기 저런 모습 처음 봐. 당황하니까 엄청 귀엽네. 난 천하 태평한 이모씨가 될 거야. 귀엽네. 아, 들키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. 그래서 여길 빌린 거야. 그리고 영희는 막 들키고 그런 애 아니야. 두 사람 초면이지? 이 구면으로 봐도 우리는 없을 듯한데. 우리 은섭이도 상급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상대 높지 않아서 나랑 취하겠거든. 예쁜 은섭이 어떡할 거야? 내 방금 진짜 내랑 똑같이 생긴 얼굴. 와, 여기 있네. 여기 있어. 아니 그럼 내잖아. 님 뭔데? 넌 뭔데? 은서봐, 내가 설명해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행세계 뭐 그런 건데, 그러니까 놀래지 말고 들어. 씨, 몰랐는데 내 좀 생겼네. 진짜 몰랐어? 어떻게 모르지? 주변에서 끊임없이 알려줬을 텐데. 그래, 말 좀 해주지. 뭡니까? 소울 안 쏘겠습니다. 내가 잘 입었다. 들어가겠다. 가지라는 건 굳이 왜 오래? 그동안 신세 많았다. 잘 지내라. 잘 걱정하다. 언니나 막 총 맞지 말고 무병장수 해라. 뭐, 다 만나면 다 헤어지고 하는 게지 뭐. 잘 가고, 내 멀리 안 나갈 거야. 넌 면 꼭 따라. 그것 따면 이제 65번째. 이따 내 꿈이다. 네 다시 보는 거.